볼까요? 아니, 신청곡 많이 받았으니까. 자, 한 곡만 더 받아볼게. 그리고 마지막 곡은 제가 준비한 거 하고. 예, 우리 선생님. 유심초의 사랑이요. 괜히 신청하라 그랬어. 아닙니다, 선생님. 자, 저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거든요. 우리 선생님, 요거는 제가 노래로도 좀 좋아하는 노래라 노래 반, 색스폰 반, 이렇게 해도 돼. 예, 고맙습니다. 유심초의 사랑이요. 자, 아까 뻥튀기 한 분 놓치셨지? 백설공주 신데렐라. 자, 그러면 우리 선생님 사랑해요 신청하신 선생님 뻥튀기 드릴 기회를 한번 드려볼게. 자, 우리 선생님 저 따라 하시는 거예요. 자, 1학기 2학기 우리 선생님 크게 저 따라 하시면 돼. 1학기 2학기. 자, 우리 그러면 학교 졸업하신 지가 오래돼서 안 돼. 우리 학생한테 한번 해볼까? 우리 여학생한테 한번 해볼까? 어떤 여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오이, 겁나 기뻐. 겁나 기뻐. 뒤쳐다보지 마, 놀래. 자, 1학기 2학기. 1학기 2학기. 내 말 못 알아들어? 자, 1학기 2학기. 자, 1학기 다음은 방학이지. 자, 뻥튀기 또 놓쳤어. 자, 사랑이요. 우리 선생님 시청하신 곡 가겠습니다. 자, 이 노래는 뭐 워낙들 유명한 노래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. 이제 마지막 곡 저는 전해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내일도 제가 나오나요? 내일 아마 제가 나올 겁니다. 제가 나오고 모레는 모르겠네. 비 온다 그랬는데.
자, 마지막 곡은요. 제가 보통 마이웨이 아까 우리 사모님 신청하신 곡을 제가 마지막 곡으로 많이 하는데 그거 했어. 해가지고는 이제 좀 멋진 곡을 하고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신나는 곡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. 시키죠? 신나는 곡 중에 한 곡 듣고 싶으신 노래? 안동역 물 건너가지고 언젠데 아직도 안동역 벌써 끝났는데. 자, 안동역 가겠습니다. 그러면 내일 또 나오니까 오늘 신청 못하신 분들은 내일 신청해 주시고요. 자, 안동역 할 거니까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같이 즐겨주셔야 돼. 자, 안동역 갑니다.